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참 부족함이 많고 우리가 온전치 못해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칭찬받지 못하는 그런 성품과 또 그런 부족함이 있는데도,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래요. 우리가 완전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못났습니다. 이번 주간도 내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품어주지 못했습니다. 주님, 내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인생, 이런 심령을 하나님이 귀히 여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지요? 그래서 집에 있는 늘 아버지하고 같이 살았던 맏아들보다도 세상에 아버지의 그 모든 재산을 다 허랑방탕해버리고, 아이고, 헛짓거리만 하다가 그렇게 세월 다 보내고 돌아온 그 탕자, 그 둘째 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정말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기적의 장면을 생각한다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항상 그 장면이 생각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그 골짜기 가득하게 있는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그렇게 묻잖아요. 그게 어떻게 살아요? 지금 이미 진토가 다 되어버릴 것 같은 그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난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세상에 그랬더니 이 마른 뼈가 말입니다. 아, 그 뼈가 일어서서 서로 이어지고 살이 입혀지고 피부가 생기고, 그러더니 이 뼈들이 하나님 앞에 큰 군대가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눈앞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뼈다귀가 어떻게 살아나가지고 그렇게 됩니까? 너무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끔찍한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죽어서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나사로. 그 나사로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면서 주님이 세상의 무덤 속에 칭칭 염이 되어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그 이름을 부르실 때, 누워있던 시신이 벌떡 일어나가지고서 세상에 주님 앞으로 뛰어나갑니다. 똑같은 기적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가 사실은 여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하고 그냥 오라버니를 잃어버린 슬픔과 절망 속에 있었던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시면서 우리 주님도 통분하시며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당시에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에스겔에게나만 주신 말씀이 아니지요.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입니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그렇게 마른 뼈와 같은 소망 없는 우리 인생, 그야말로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 이 정말 마른 뼈인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계시든지 무덤 속에 누워계시든지 어떤 형편, 고난, 시련,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그날 주님이 우리를 살려내시겠다고 하는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죽었습니다 하는 고백.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가 펄펄 살아있으면, 아 여러분 그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은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죽었음을 알지 못하면 날마다 나는 죽은 자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살지 못하면 나는 지금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는 주님이 내 이름 부르실 때 우리가 무덤 속에서 죽음 가운데서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고 계십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너무너무 소중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야, 그런 축복이 있나? 그런 특별한 사람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특별한 사람이 있나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죽음이 없습니다. 이미 주님과 함께 죽었는데 우리가 무슨 죽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덤에 묻힌다고요? 우리 숨이 끊어진다고요? 아니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에게는 오직 부활의 영광만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 부르심을 받지 못하면 아마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꼭 이 믿음을 가져야 해요. 살아있지 마세요. 나는 아직도 살았어. 나는 아직도 살아있다고 이렇게 지내지 마세요. 나는 이미 죽었어. 주님과 함께 나는 죽었다고. 그래서 죽은 자처럼 더 겸손한, 낮아지고 주님, 나도 주님과 함께 주님 가신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그렇죠? 마귀가 우리에게 어떤 시험을 가져다 줘도, 어떤 간교한 시험으로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이미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을 보면 우리는 아, 믿음을 가진 자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악한 원수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것을 보면 내가 믿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마른 뼈로 그 골짜기에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마른 뼈를 살려서 하나님의 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군대다 하는 것을 늘 고백하면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말씀, 이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이 세상에 날고 긴다는 모든 신학자들도 땀을 뻘뻘 흘리는 말씀이 사실은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 지금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증인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할까요? 너희가 이런 용사가 되어야 된다. 너희가 이런 군사가 되어야 된다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같이 진토와 같은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마지막 때에 성도로 삼아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너를 하나님의 군대로 삼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꿈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을 따라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 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이죠.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의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협착한 길입니다. 온갖 시험과 온갖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요? 놀라지 말라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이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나 자꾸 예수님 잘못 믿었네, 그러고 포기하지 말라고. 주님이 지금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손을 꼭 잡으면서 이 세상에 이 끔찍하고 흉악한 일을 볼지라도, 이런 일을 겪게 될지라도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저희가 그 전거를 마칠 때에 무주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저. 그래. 아이고 세상에 너무 끔찍합니다. 우리를 죽인대요 세상에.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더니 우리를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는 결국에는 그냥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우리와 싸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린 것처럼 아마 그 모습이 지금 알고 보니까 우리의 모습이구나. 아, 그랬구나.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주님이 무덤에 묻히신 것이 바로 이 장래의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을, 그걸 미리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은 이토록 우리를 미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저희 시체가 큰 성길이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하지 않아요? 소돔 같은 세상,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소돔 같은 세상입니다.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악한 세상이 되었습니까? 그야말로 대놓고 온 나라가, 미국도 한국도 유럽의 모든 나라도 다 우리는 동성애가 좋다, 모든 세상이 이제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아 이제는 여러분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으면요 그야말로 시대에 뒤떨어진 아주 그냥 정말 우리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소돔 같은 세상, 끝까지
아주 이 바로왕처럼 말입니다. 모세가 가서 제발 우리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하는데 그냥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했던 그 애굽의 바로왕처럼, 애굽 같은 세상, 지금이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래도 정말 주님의 제자가 있어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운명하신 것을 알고 예수님 시신을 내어주시오, 그래서 무덤에 안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마지막 시대에는요, 얼마나 우리를 미워하는지요, 우리를 죽이고 난 다음에 장사도 지내지 못하게 한다 그래. 세상이 이렇게 악한 일이 있어. 아니, 죽였으면 그래도 최소한 장사는 지내게 해야 되는 게 그게 사람의 도리 아닙니까? 근데 이건 사람이 아니라 짐승보다 더 못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인간의 모든 인간의 본성을 다 잃어버린, 우리가 죽어서 이 세상에 있는 고통을 당해서 죽었는데 장사하지도 못한 죽은 시신을 가지고 무덤이 아니라 온 세상에 걸어놓고 그것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목도하면서 잘했다고 칭찬. 이야, 드디어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처리했다고 말이지. 예전에 김일성이가 북한에 와가지고 북한의 그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모든 교회를 갖다가 싹쓸이를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처럼 여러분, 마귀가 지금 앞으로 이 세대에 복음 전하는 교회들과 정인들 다 쓸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우리의 무덤으로 만들 것이다.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걸 보면요, 하나님의 정인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 우리가 주님으로 함께 교제하는 거, 예수님이 날 사랑한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고.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면서 다 잘 지내는데 말이죠. 아니, 세상에서 지낼 때는 뭐 같이 뭐 식사도 하고 골프도 치고 뭐 드라마도 같이 보고 뭐 온갖 일 다 잘해요. 근데 예수님 얘기만 딱 꺼내기 시작하죠. 그러면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 얘기만 하지 말래.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지금 이 좋은 분위기에서 왜 예수 얘기가 나오느냐고 말이죠. 이상하죠. 참 이상해요. 사도행전 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하여서 저들을 잡았다. 아, 예수님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데요, 그 당시 사람들, 그 종교 지도자들, 정치가들은 하여튼 예수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싫은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다른 건 다 좋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 얘기하면 이제 그것도 싫어해요. 그런 얘기 하지 말자고. 여러분, 좀비가요 왜 빛을 싫어할까요? 하여튼 이 좀비가 그렇게 활동을 잘하다가도 빛만 나타나면 없어지잖아요. 아, 이 세상에 말이죠, 이 더러운 벌레들 뭐 이런 것들이요, 하여튼 대낮에는 힘을 못 써. 밤만 되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세상이 그렇게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냥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이 복음의 소리는 우리들에게는 생명을 주는 향기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소리는 이 세상에는 죽음의 향기라고 했어요.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예수님 전하는 걸 그렇게 싫어한대. 그래서 어쨌든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사라져야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사라져야 동성애를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라져야 온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탁을 그냥 불의 길을 끈다. 지금 세상이 뭐예요? 모든 종교, 가톨릭이든지 기독교든지 무슨 종교든지 무슨 뭐 불교든지 힌두교든지 모든 종교는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실제로요, 지금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온 세계에서도 우리가 인류 평화를 위해서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려고 해요. 교회도 그 길을 갑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을 아는 참 성도, 참 교회, 참 목회자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세상 우리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을 수 없다. 오직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싫어하겠어? 얼마나 싫어하겠어? 그래서 여러분 지난 역사를 보면요, 다 교회 핍박의 역사예요. 얼마나 교회가 또 이 성도들이 정말 약한 원수의 괴계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이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참 이상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지금 뭐 우리가 이제야 오늘부터 식사를 합니다만은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참 어려움을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우리 한국에도 그래요. 아니 지하철에는 말입니다, 아직까지 콩나물이야 그냥 막 그 빽빽한 사람이 있는데도 거기는 괜찮대요. 그런데 교회는 안 된대. 그래서 그냥 교회가 팬데믹을, 코로나를 다 전파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의 매스컴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도 20명 이상은 안 된대.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한 20, 30명만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더라. 세상에 왜 그래요? 왜 교회를 미워해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시겠습니까만은 우리가 앞으로 당하게 될, 내가 정말로 주님의 군사이면 이 세상에서 아 이런 어려움을 내가 겪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기억해야 합니다. 자,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우리가 죽임을 다 당했습니다. 우리가 죽었다고 하십시다.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이 세상의 핍박 가운데 우리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내가 죽임을 당한다 알지라도 사흘 반 뒤에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온 것처럼 우리가 다시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답을 주님은 가르쳐 줬어요. 뭐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세상에 이게 무슨 말인가 어렵다고도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답을 얘기해 줬잖아요. 이미. 그렇죠? 세상이 나를 이렇게 미워해서 죽일 것이고 나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근데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우리들에게 이제 실제로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도 세상에서 이런 고난을 당할 터인데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들은 사흘 반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말로 믿어진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믿을 수가 없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아니 무슨 이런 얘기를 오사관님이 하실까? 그런 생각마저 드실 겁니다. 정말로 꿈같은 일입니다. 에스겔도 믿지 못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사실은 몰랐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무덤 앞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도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이 우리의 심령 속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실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꿈을 좀 깨고 현실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지금 우리 현실은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대. 그러면서 어떤 여자들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아,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언젠가 다시 또 오신대. 이런 정말로 허황한 것 같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 아마 이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인지 몰라요. 믿는다 믿는다 그래 나는 예수님 사랑했어. 하, 그러면서도 실제로는 내가 가져야 되는 붙들어야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 못난 제자들에게 이미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막에서 함께 식사하는 중에 그들의 눈이 떠집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 아, 나를 위해 당신의 살과 피를 주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다가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기억나야 합니다. 아, 그랬어. 주님이 그러셨지. 주님이 보여주셨지. 그리고 친히 당신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친히 부활하셨지. 그리고 성천하셨지. 그것이 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너희가 앞으로 가야 되는 너희의 길이요 너희의 영광인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세상은 더 악해집니다. 더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를 향하는 세상의 시험과 위협과 핍박은 점점 더 우리를 온 사방에서 조여오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는 정말로 세상에서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이런 죽임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에게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내가 말한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지 않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꼭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나의 이름을 하늘에서 큰 음성으로 얘야 장득아 정수바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릴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과 함께 그냥 떠내려가는 이 세상의 그런 인생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도,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믿을 때 얼마 전에 제가 한 영상을 보았는데요.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어요.
빛의 속도로 가면요, 이 우주 바깥으로 나가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수천 년, 아니요. 수천만 년, 아니요. 수억 년, 빛의 속도로. 이 우주를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가도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넓은지요. 와, 영상에서 보여주는데 말이죠. 지구에서 달까지 가는데 1분도 안 걸려. 그냥 샥 지나가요. 태양까지 샥 지나가요. 샥 하는데. 그 많은 세월을 가도 우주를 벗어날 길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내 속에 있으면,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면, 순식간에 여러분, 이 큰 광활한 우주를 확 지나가서 하늘나라 천성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런 시대의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두 정인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두 정인이 누굴까? 그것 때문에 고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왜 찾습니까? 그 두 정인이 오사간이 되든 여러분이 되든 그건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정인을 향해서 두 정인이라, 그는 두 감람나무라, 두 촛대라 말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감람나무다, 나는 촛대다 그러면서, 아이고 참,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런데 감람나무가 뭡니까? 등에 기름 아닙니까? 등에, 신부의 등에 넣는 그 기름이 감람나무입니다. 촛대가 무엇입니까? 신부가 들고 있는 등입니다. 신랑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그것이 곧 교회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으로 부음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저 일을 해야고자 하면 오히려 그 원수를 소멸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한다. 주님은 말했습니다. 교회가 연약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를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우리를 죽여요. 그것은 아무 관계. 우리는 예수 안에 이미 죽었으니 이 세상에서 천만 번을 죽어도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우리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니까요. 그것이 바로 영광의 길이니까요. 그것이 바로 천성으로 나가는 길이니까요. 제발 날 좀 죽여라. 제발 날 좀 죽여라. 내 스스로도 죽고 나는 날마다 날마다 죽노라 하던 바울의 고백처럼 이 세상이 나를 죽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성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축복을 받는 사람을 구경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경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와, 세상 사람들이요 구경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경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직접 올라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꼭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영광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아버지 세상에 두려워할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군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